관세음보살 국내외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유튜브 불교대학은 생활법문과 독송 등 수행을 통하여 지혜와 복을 성장시키는 방송입니다. 주위에 공유, 구독, 권선해 주신다면 부처님 정법을 세상에 알리는 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유튜브 불교대학을 주위에 알리는 것은 큰 포교 공덕행입니다. 예, 오늘 법문의 내용은 신발은 두 짝이 다 있어야지, 예, 인도 마하트마 간디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인도가 낳은 위대한 인물 가운데 마하트마 간디가 있습니다. 간디는 1869년에 태어나서 1948년 암살당하였습니다. 우리는 간디라 하면 태가 동그란 안경 그리고 깡마른 몸을 생각합니다. 참으로 세계사에 길이 남을 위인임에 틀림없습니다. 비폭력주의자였던 그의 명언을 몇 개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나는 폭력을 반대한다. 왜냐하면 폭력이 선을 행한 듯 보일 때 그 선은 일시적일 뿐이고 그것이 행하는 악은 영원하기 때문이다. 둘째, 눈에는 눈이라는 형식의 보복을 고집한다면 모든 세상의 눈은 멀게 된다. 셋째, 세상은 먼지를 발밑에 짓밟지만 먼지에게조차 짓밟힐 정도로 겸손해야 한다. 넷째, 비폭력은 인류가 활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다. 예, 잘 좀 음미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간디의 젊은 시절 이야기 한편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차에 오르던 간디가 실수로 신발 한 짝을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열차는 속도가 붙어서 신발을 주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간디는 나머지 한 짝을 벗어들더니 마저 떨어뜨렸습니다. 그것을 본 친구가 왜 그러는가 라며 이유를 묻자 간디는 대답하였습니다. 누군가 저 신발을 줍는다면 두 짝이 다 있어야 신을 수 있을 게 아닌가. 예, 저는 간디에 대한 글들을 보면서 전생부터의 선업이 이 생까지 연결되어 왔음을 느낍니다. 간디의 배려심이 참으로 대단하지 않습니까? 다만 한 가지 간디에 대해서 아쉬운 점은 인도의 그 고질적인 카스트 제도를 수용했다는 점입니다. 물론 힌두교를 믿는 자기 나라 인도 정서를 완전히 배척할 수 없는 환경적 한계는 있었을 테지만 말입니다. 힌두교를 믿었지만 그의 말대로 석가모니 부처님을 존경하였기 때문에 어쩜 그 정도의 평화주의자가 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아무튼 맞춰 신으라고 나머지 신발 한 짝도 마저 던지는 마음은 정말 대단하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예, 아무튼 간디는 성인 소리는 듣지 못하지만 위인 소리는 들을 만한 인물입니다. 후일 간디에 대해 좀 더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내용 앞에서부터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평화와 배려에 대해 사색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공지사항입니다. 예, 대구 한국불교대학 큰절에서 간포도량 세계명상센터까지 가는 버스가 생겼습니다. 우선 토요일, 일요일 오전 8시 대구 출발, 그리고 간포에서 오후 5시 대구로 다시 출발합니다. 예, 평일 운행은 신청자가 좀 많을 경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종무소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예, 케이부타 빌리지가 거의 완성되었습니다. 예, 저와 함께하는 주말 행선 법회가 매주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오후 1시에 열립니다. 큰 법당 마당으로 오시면 함께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K부터 빌리지 평화성취 대화불 몸소 법당 극락세계 체험 법당은 토요일과 일요일에만 엽니다. 예, 성불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끝으로 발보리심 진언을 세 번 외우겠습니다. 옴 모지짓다 못다 바나야미 옴 모지짓다 못다 바나야미 옴 모지짓다 못다 바나야미 관세음보살